오, 그때는 안녕하세요. 고데기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촬영할 겁니다. 아, 야, 말 했다가는 또 사람들이 왜 텐션 그걸. 좋다. 이번 텐션 좋네요. 아, 진짜 얇아요. 네, 뭐가 얇아요? 자, 관장님, 관장님 여정수리 개잘네요. 저요? 제가 언제요? 아, 자, 딱 한 번 해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방장님 여정수리라면 제가 여정수리잖아. 제가 여정수리잖아요. 그치, 당신 잘하죠? 맞아. 당신이 제일 잘해줘. 맞아. 잘해줘. 어? 자연스럽네. 당신이 잘해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지우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돼요? 네? 하시는 일이. 하시는 일이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아, 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아니, 목소리가 발성이 좋으셔갖고. 발성 자체는 좋다고. 레크레이션 강사인가 해가지고. 아, 레크레이션. 아우님, 저기, 소장님이 같이 서브웨이 먹으러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러 갈 건데요? 서브웨이를 간다고요? 아니, 나우님, 저기 허준님이 같이 서브웨이 가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러 가려고요. 아니, 잠깐만. 근데 자꾸 자러 간다, 만다 정해요. 뭔 말이야, 지금. 이거 뭐, 아니. 예? 뭐라고? 자러 간다고요. 자러 가세요. 나우님. 아니, 예, 예. 후드님이 자러 간다고요. 아, 난 자러 안 가는데? 아, 자러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잠깐, 우클릭 멈춰. 나 지금 살기는 있지. 아,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저렇게 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 씨구. 걸로 갈 뻔했네. 아, 나 이제 다시 귀여워져 볼게. 저도 귀여워져 안 되나요? 저 방송 접을까요? 어, 좋다. 방제 좋다. 안장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나우님 반갑습니다. 네, 솔루션 해드릴게요. 저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어떤 플랫폼에서 방송하시는데요? 닥쳐 개새끼야. 너는 입 다물고 있고. 아, 예, 반갑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방관리 안 하세요? 아, 방관리 할게요. 방관리 할게요. 예. 방관리 부탁드릴게요. 네, 접으라고 얘기하라고. 아, 잠깐만 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장님 방 좀 막아주세요. 여러 명 있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방이 영양가 있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비번 좀 걸어주시고요. 네, 비번 걸었습니다. 네네. 아니, 인천나라님 얘기 한번 뭔데요? 들어볼게요. 아, 좀 닥치세요. 예. 아유, 오케이, 인천나라. 아, 죄송합니다. 방장님. 예, 예. 본인에게 시비 건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타인에게 이 방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구성원한테 시비 걸면은 좀 내려주셔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네네. 나르님 좀 내려주십시오. 아니, 희말 새끼야, 니가 뭔데? 아니, 나는 욕하지 마. 자, 매너 있게 좀 합시다. 네.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잖아요. 아, 왜 내려봐. 예, 말씀 좀 다들 이쁘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호 간의 예의 좀 지킵시다. 네, 알겠습니다. 나르님, 죄송해요. 아, 나가서. 네, 알겠습니다. 어, 나르님 다시 한 번. 나르님. 네, 왜요? 목소리 일부러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 유전인가요, 혹시? 아니 뭐 유전이에요 갑자기 패드를 하세요. 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르님은 그 좀 약간 선인장 같은 분이시네. 네, 알겠습니다. 뭐 나르님한테는 말 안 걸겠습니다. 방장님. 예, 예,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방송을 접을까요? 라는 얘기가. 예, 예. 뭐 저도 같은 직종에 정사하고 있는, 예, 예. 꽤나 오래 일하고 있는 저도 사람으로서 그 좀 말씀 좀 엿주고 싶어서. 아, 예, 예. 네,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아, 예, 예, 그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니까, 뭐. 아니, 사연은, 진짜. 아니, 반장님, 말 더듬지 말고. 반장님이 방제가 저 방송 접을까요잖아요. 예, 예. 이 방제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예,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뭐 하시는 사람인지, 방장이 어. 이런 방을 판 여유가 아니, 무엇인지. 반장이 팝콘TV 하신대요, 팝콘TV. 아, 이상하네. 반장 진짜 이상하네. 야, 씨발, 이번에 윤모가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아. 아, 네, 진짜 네, 이상한 사람이네. 내렸습니다.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BJ의 아, 아, 진짜 자, 말을 다시, 못하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저는 이제 그 BJ. 야, 병신 패턴 새끼야, 뭐 하냐고. 아, 지금.
드드님. 아, 그러니까 인찰 나을님. 예. 네. 아, 그러니까 그 저 방송 안 접어도 되나요? 어, 접어야 되나요? 모르는 거지? 예? 아, 이게 정상적인 대화예요, 이게 방장님? 아, 죄송해요. 아니, 뭐 약물에 취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 나 아, 진짜. 진짜 개병신한데. 아니, 예, 네, 얘기해 보세요. 뭐 어디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아, 저는 트위치나 아프리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는 뭐예요? 아, 그러니까 한 1일에서 2일차 정도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아 죄송해요 방장님. 예, 예,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몇 살이에요? 네, 33입니다 아유, 나이도 있으신데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뭐 하시는 일이 뭔데요 지금 그러면? 아, 현재는 이제 그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잠깐 저기 방송하려고. 예예. 자택 경비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33이신데? 아, 농담이고 그 경비 쪽에 하다가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경비 일을 하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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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방송은 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방송은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도 드리고, 예? 어... 그 다음에, 뭐, 웃음도 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방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새내기인데, 예, 예, 예.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좀 나를 봐달라, 뭐, 이런 의미로 방을 파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 제가 소질은 있는지 혹시 자격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봤습니다. 뭐 얼굴은 어때요? 얼굴은 저 뭐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말씀하시는 게 예예 그 좀 안 되시 저는 좀 이렇게 제가 방장님이 어떤 분인지 솔직히 지금 방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네네 그 수준 이하 같아요. 아. 영입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대충 알겠습니다. 수준 이하라는 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면은 나는 영입하니 그것대로 대답. 반갈이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아, 오케이. 누구 지금 누구예요? 나오세요. 성인 뭐예요? 성인 뭐예요? 네. 주동자가 누구예요 지금? 주동자님만 내려가시고. 예예예. 예, 예. 오케이. 그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예예. 예. 글쎄요, 이런 목소리 톤과 이런 예, 예. 어떤 그 사실 순발력도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 이제 순발력, 예. 예, 분위기를 예. 파악하고 당장 예. 내가 뭘 해야 될지 시청자분들한테 뭘 어떤 재미를 주고 어떤 예. 에너지를 줘야 될지 이런 게 일단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일단 예. 뭐 목소리 톤이나 이렇게 전달되는 예. 오디오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마이너스예요. 네네네. 그거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돼 많이 해야 되겠군요. 제가 방장님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예 어 예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뭐 돈벌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송하지 마세요. 아 예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즐거움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예, 예. 뭐 그냥 말씀하시는 톤이나 예, 좀 말끝 흐리시고 말귀 잘 못 알아들으시고 하는 게 예, 예. 난 좀 아, 왜요, 왜요? 아, 지금 제가 좀 웃으시면 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성하시길 바랄게. 대성하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예예. 인천 라운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방금 파진 따끈따끈한 방에 오, 왔네요. 많이 들어오네요.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왜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 이후로 들어오신 다른 분들 따라, 예? 따라오신 건가요? 누가 따라와요? 캐리어의 인터셉터 같은 존재죠 저희들은. 그냥 왔는데요. 진짜 시발 새끼들이네. 예예. 예. 아 왜 토크온 깔았고 왜 따라오는 거야 니네? 물어볼게. 방송 타고 싶어서? 살짝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저분 살짝 아프신 것 같은데? 인생에 업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타야지 제가 뭔가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살아있는 듯한 느낌? 네 그쵸. 방송하시는 분이신가요? 에너지를 채우는 거죠. 나를 남에게 비추고 싶은 거구나. 그쵸 그쵸. 예예. 예. 방송인님은 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냥 방송을 원하지만 그냥 집구석에서 다가 그냥 노가다도 나가고 회사도 나가고 그냥 그냥 보내는 사람입니다. 한량입니다. 저분 술 드신 것 같은데요? 야 몇 살이신데요? 저 34입니다. 몇 년생이세요? 빠른이에요. 아 빠른인 게 가장 장점이신가 봐요.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방장님 근데 이 방 왜 팠어요? 아 내 안에 악마가 올라올라 그런다. 나 진짜 팠고 싶어서 팠습니다. 어제 했던 그런 분위기처럼 오늘 이끌어 나가보고 싶은데 진짜 아 힘들다. 욕 참기 힘드네 여러분들. 네. 요즘 토크온에 인재가 없네요. 요거 잘하시나요? 전기세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방송인님 수고하십시오. 내 안에 악마를 깨워라. 아 진짜 욕 안 하려고 하거든. 어제 뭐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예요. 아이 씨발 딱마 딱대 말해. 미사일 쏠 거예요 말 거예요. 미사일 좀 조용 좀 해라. 아니 미사일 쏠 거예요 말 거예요. 아 저는 안 쏘겠습니다. 아까 안 쏠 거죠? 예예. 예. 꺼지세요 씨발이야. 네. 무슨 계산을 가지고 계시죠? 다들 한 말씀씩 해주세요. 예예. 예. 임재범 노래 하나 부탁드릴게요. 노래요? 예. 네. 여러분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어쩌부리 아빠. 너 아까 성지합 창단 때 들어와가지고 그때 내가 존나 웃어줬더니 그것 때문에 삶에 활기 되찾아갖고 개새끼가 토콘 키니까 기어들어와가지고 씨발 방파갖고 어? 낚시하고 있었지? 예예 예. 웃기는 새끼네 이거 임재범. 아이 새끼 일절만 해라. 귀엽다니까 쿠박이들. 네, 자꾸. 안녕하세요. 오일래? 뭐야? 아? 아무도 안 웃어주네. 나 사실 열 아까. 카톡으로 피해본 사람. 어이 좋다. 방제 좋다. 사실 회식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회식 자리 못 갔지. 게이드가 아닌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용하세요. 인천라운님. 아, 네네. 네,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카톡이 안 돼가지고 좀 불안했죠. 여자친구랑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요. 커튼님이다. 커튼님이다. 여자친구가 있어요? 좀 무례한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여자친구를 못 만났다고요? 아씨 방 왜 이래 또. 아 진짜 뭐 피해본 사람 없어요? 금전적으로 아... 피해본 사람 저요 기프트콘 18,000원짜리 피해받는 없나요? 방장님 네 왜요? 아 아니 네. 말을 하다마다 비응이신년 하지 마세요. 광태 안 하세요?
아 죄송해요 누구, 죄송해요. 아니 누구 강퇴해 드릴까요? 제 위에 있는 왕자라는 분이 저한테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응신이라고 욕했어요. 아이 욕하는 것 좀 할게요. 네 강퇴가 맞죠. 네. 제 사람 많아서 잘랐어야 됐어. 방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욕해도 방장님한테 욕하는 게 아닐지라도 방장님 관리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보려면 아니 그러니까 피해본 사람 없냐고요 다들. 친구 없어요 다들? 네 친구 없어요. 아 친구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친구 없을 수도 있지. 아 자꾸 쪽지 누구야 이거 씨. 오버워치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 어 나리 오소라. 반갑다. 오버워치 아니야? 뭐 하다네. 오버워치? 요 오버워치 2 이번에 되게 잘 되고 있나 보더라. 너 해? 나 오버워치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근데 갑자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응. 왜 왜? 유행 따라가는 거지. 아 유행 따라서? 어. 어 뭐 그러면 무슨 게임 했었는데? 롤밖에 안 한 롤이랑 그 스팀 게임 자주 했는데. 스팀 게임 어떤 거 있었어? 한 100개 있는데 이것저것 100, 하지. 100개? 그 중에 제일 많이 플레이했던 게 최다 플레이가 뭔데? DJ Max. 아 DJ Max 그 저기 리듬 액션 게임 아니야? 아 그러면 되게 순발력도 빠르고 롤 같은 것도 잘하겠네. 유미 하는데 힐 잘해. 아 뭘 잘한다고? 힐 잘한다고. 아 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오버워치를 하는데 하면 되지. 왜 오버워치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 같이 할래? 나와라. 근데 이게 근데 오버워치가 팀 게임이라서. 알았어. 원래는 7명 아 6명. 여기 6명 하면 되겠다. 6대 6으로 원래 하는 거였는데 한 명 줄었더라고. 그래서 또 5대 5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요즘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던데. 너 왜 말을 돌려? 뭘 무슨 말을 돌려 내가? 너 나랑 하기 싫지. 아 그니까 너가 무슨 FPS 게임을 뭐 했어? 아니 배그 했었어 배그? 아니 아 총 쏘는 게임 아예 안 해본 거야? 응. 아 그러면은 같이 하기 좀 힘들지. 너 좀 까다롭다. 아 까다롭다고? 아 까다롭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맞아야 하는데 너도 뭐 롤 해봐서 알겠지만 뭐 아이언이랑 생 완전 생초짜랑 이렇게 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일게임은 하거든. 너 나쁘다. 아니 게임을 나는 좀 즐긴다기보다 나는 좀 경쟁 심리가 좀 있어서 안해. 지면은 화가 나더라고. 안 한다고. 좀 약간 뭔 소리 먹어봤나 보네. 게임하면서 체력이 안 잡으려고. 점프야 그래. 너는 안 자니? 모든 애들이 막 너무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지금 토크온에 돌아다니는 애들? 그냥 들어오는 애들이 그냥 한정적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그냥 잡아앉아고 들어오네. 마오리는 뭐 하다 왔니? 아 나도 이방저방 돌아다니다가 너무 이게 좀 어떤 패턴화가 돼버렸네? 이 시간에 토크온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이랑 좀 줄었지. 옛날이 진짜 재밌었는데.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뭔가 고이고 고여서 뭔가 정말 진짜인 사람들? 그러니까 좀 삶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방에 흐르는 기류가 딱 지켜보다가 좀 누가 막 욕짓거리하고 막 이러는데 방 관리 안 하고 방장이 데려 나서서 막 누구 한 명 따돌리고 약간 이런 방 있으면 바로 나가버려 나는. 그래. 나가는 게 맞는 거야. 맞아. 그 방에서 괜히 있어봤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 그럼 환경이 사람을 만나 그러잖아.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 뭐야 토크온도 그렇고. 환경과 사람이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맞지? 그럼요. 그럼 아 그래도 방장은 좀 나랑 뭔가 그 결이 좀 맞네. 친구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되게 뭐랄까 밉지가 않아 얘가. 왜냐면 뭔가, 이제 증오가 없거든. 전에 뭔가 봤던 거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뭔가 괜찮네 친구가 말하는 게. 아니 내가 원래 좀 토크온에 좀 유명해. 그런 거 같아. 유명하고 그런데 막상 대화해보면은 그 명성이나 악명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이 바른 사람이거든. 아 괴물이에요? 광장, 광장아. 말해. 나 이거 마우스 소리도 들려? 클릭해봐.
아, 하지마 하지마. 너 일부러 그런거지. 어 맞아. 왜 그래? 왜 그런거야? 너 그런거 아니었잖아. 아니 한번 쳐봤어 혹시 들리나 해서. 어 그래? 근데 마우스라 그랬잖아. 이것도 들려? 아, 다 들리니까 누르지마. 알았어. 마세요. 그 막이라도 씌우고 눌러야지 이렇게. 알았어. 어 그래. 아 근데 손가락 부러뜨리기잖아. 소리가 좀 크긴 크다. 미안. 마이크 앞에 키보드 있어서 그래. 아... 수기가 처음에 몰랐는데 약간 살짝 간조기가 조금 있네. 그치? 나도 그게 그러니까. 살짝 보여가지고 약간 어... 좀 날카로운 마이크... 튀어나오네. 네 마이크 끌 뻔했어요. 강아지는 좀 그만하지. 수기야 그 내가 계속 말 걸어줄 테니까 이렇게 뭐 누르지는 마 알겠지? 아니 그래. 나 깨말라 했는데 혹시 들리나 해서 마이크 끄고 할게. 약간 어떻게 보면 분리불안 같은 거지 분리불안. 아니 일단 게임 해봐. 만약에 소리 들리면 말을 해줄게. 그 정도 배려할 수 있어 애들한테. 알았어.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 아 나 강아지 소리 꺼야겠다. 마우스로 하는 거 할게. 그래 그래. 마우스 클릭해봐. 아 방장아 목소리 들을수록 김창욱님이랑 네. 똑같냐. 김창욱님 좀 그만 좀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 진짜 비슷한데? 너만 난 처음 들어봤어. 아니, 뭐 유튜브 치니까 교수님 나오더라고. 강의하는 사람. 나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 들어볼래. 근데 저런 목소리 톤은 원래 많이 있어. 어. 자주 보이는 그런 톤인데. 저 목소리 내려면 이제 일단 성대 내려야 돼. 내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으로. 어. 나도 처음 알았다야. 나도 처음 알았다야. 누구냐고 그래. 하면 물어봐라. 나 그냥 토콘. 에? 그래 수기야. 응? 그래 너는 뭐 그럼 지금 오버 지거 혼자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나 항아리 게임 하고 있는데 시끄러울까봐. 항아리? 응. 개추억이다. 스스로 고통받는 거 좋아하나 보네. 너네 시끄러울까봐 내가 받는 거야. 아 잘해서 그래도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지? 응 재밌어. 그래 그럼 됐어. 맞아 근데 이게 토크온이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틀어놓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 라디오처럼 듣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더라고. 어 진짜 많더라. 어. 밤에는 또 그냥 어? 그 배터기 위에다가 그 노트북 하나 올리고 그냥 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심하잖아. 주변에서 누군가가 떠들어주는 게 그게 약간 좀 심신의 안정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 나 이따 밥 먹을 때도 들을 거야. 아이고. 아이 밥 먹을 혹시 뭐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소리 들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먹을 때? 어. 야, 항아리 게임 개어렵다. 못하겠다. 어디까지 갔는데? 이 일자 이렇게 굴? 동굴 같은 거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구나. 초반이야. 동굴. 그래도 하늘을 한번 찍고 내려가야 되지 않겠니? 그거는 한 1년 후에 다시 해볼게. 안 한다는 소리 아니야? 1년이면? 아니지. 스팀에 근데 그 게임이 100개 정도 있으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속된 말로 겜창인데. 안녕하세요. 그래 초등 어서 와라. 95개 있어. 나는 286개 있어. 니가 더 겜창인디. 아 떨어졌다. 야 근데 그 항아리 게임이 돈 주고 사는 거야? 아 그거 무료 아니에요? 지금 지말이네 얘들아. 어 나도 하긴 했는데 어, 돈 주고 산 기억이 없지? 무료로 알고 있는 적 아닌가? 그럼 4,250원이야. 야 근데 너무 한물 갔잖아 게임이 그거. 그거 게임 나온 지 한참 됐지. 그 스트리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좀. 너네 시끄러울까봐. 야 리듬 게임 해도 돼? 아까처럼 누르려고? 나 리듬 게임 200시간 했는데. 게임 진짜 좋아하나 보네. 숙이라는 저 친구는. 야, 그 숙이야 너도 한번 방송을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 해가지고. 어, 그거 괜찮네. 어. 종합게임. 게임 진짜 좋아하면 뭐 트위치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면 되지. 아 근데 워낙 근데 거기가 또 레드오션이라서. 너무 많아. 그것도 맞지. 얼굴 까고 하면은 내 얼굴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 그러게. 어. 뭐 캠 까고 숙이가... 할 수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해. 캠 숙이는? 나 마스크 끼고 할 수 있는데 마스크 벗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마기꾼이야? 나 눈 예뻐. 근데 아. 하관이 막 폭격 맞았다는 아닌데 방송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 약간 입 주변에 좀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났나 보네. 미친. 그냥 하관이 별로 안 이쁘게 생겼어.
약간 입툭 튀? 난 함몰됐구나. 미친 아니라고. 함몰된 거 같은데. 나 나으라 너 다시 말해봐. 말 말해봐. 아. 어, 아마 끊기듯이 들렸어가지고. 어, 나도. 나... 야, 여기 빨핑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나 빨핑 없는데. 아니, 포도마 지금 빨핑을 듣고 있거든? 그럼 내가 안 좋나봐. 수기가 나갔다 들어오자. 아니, 왜 물어봤냐면 네. 다 간혹 가다 말 안 하는 애들 한 명 와가지고 막 한 명 날리고 그러더라고. 잠깐만. 갑자기 수기가 생겼네. 포도야, 너 말해봐. 아, 여보세요? 어, 너 네. 와서 말 안 했었지? 아, 저 말 조금 했었는데. 어, 그래, 미안하다. 아, 네. 쟨 들으면서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안 들려요 수기님. 수기야 아까 나갔다 왔는데 다시 됐잖아. 다시 갔다 와봐. 수기가 수기 애들이 참 누구냐? 안타깝다. 목소리도 좋고 그런데 잇몸이 당나귀 잇몸이라서. 아 근데 그 또 커버할 수 있는 게 약간 요즘에 그 트위치 걔 누구지? 아 이름은 기억 안 나. 주다사인가? 어 걔 밑에 학원에 이렇게 뭐 뚫어 뚫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 뭐 링 아, 같은 거. 그 저 피어싱. 어 피어싱 같은 거 하는 애들 많더라. 그 이 주 밑 주댕이 하나 뚫었대봐. 오른쪽이 왼쪽인가? 뚫는 저게 조회족이 하는 그 뿔 동물 뿔 잘라다가 턱에 다 끼는 건데. 뭐뚫어 줬는 줄 알고. 뚫는 좀 그렇지. 어 수기가 말이 안 많이 하더라. 아 근데 그 주다사님은 이쁘던데? 이쁘지 주다사는. 어. 근데 난 여기 그걸 보면은 그 좀만 보이더라. 그 뚫는 것만 좀 많이 돋보여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시설이 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지 그 학원 쪽보다. 어. 주다사 예쁘다고? 어 말해. 이쁜 편 아닌가? 이쁜 거지. 솔직히 아니 근데 이쁘지 내가... 않으면은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야. 그 주다사. 잠시만 내가 하나 찾아서 나을네 사이트 줄게. 어 어 뭐 코트 사냥꾼 뭐 저 사람이랑 아는 사람이야? 나 아는 사람 아니지. 왜왜 어, 파이트 파이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 나 저 사람 아까 소리 뭐, 꺼놨었어. 닉네임이 어. 아까 강아지였는데. 나 솔직히 얘기... 말하면 코트인 거 알아. 그러니까 얘기할 때마다 자꾸 사족을 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실 나 들어오고 나서 이방 이제 그 방제 보고 들어오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저런 애들은 그냥 내가 일부러 꺼놓는 건데 일부러 그냥 내 보낼게요 일단.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뭐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 같아가지고 맞아 저런 애들이 필요가 없는 방 분위기를 같아, 망치는 거야. 수기는 계속 소리 안 들리는데 뭐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않겠니? 수기 맨 처음 왔을 때도 마이크가 안 들렸는데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디코에서는 잘 된다 이 말 했다가 뭐 다시 나갔다 와서 그 다시 말하니까 되던데 왜 그럴까? 아예 껐다 켜야 되지 않나? 수기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한 번에 들어와 사람들이 짜증나게. 수기 데리고 놀자. 수기야 말이 안 들린다. 너 지금 디코는 되니? 어 그 마이크가 왜 안 될까? 몰라? 그럼 내가 디코 친축을 테니까 디코로 마이크 들리나 한번 봐보자. 어 어 이렇게 아이디 알려주면은 시청자들이 다 친추할 텐데. 무슨 소리냐니. 잠깐만 있어봐봐. 일단 내가 친추하고 저기 할게. 어 친추 폭발할 것 같은데. 아 일단 있어봐봐. 그 쪽지로 좀 보낼 수 있니? 나 아직 너한테 친추 안 했어. 코트님 여자가 삼십 처먹고 과일 하나 못 깎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일 굳이 뭐 깎아야 됩니까? 두 분.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추 지금 보냈거든? 친추 보냈어. 어, 나는 친추 안 됐다고 뜨는데? 다른 사람도 왔다고? 아,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 에이, 가만히 있어 봐봐. 내 아이디를 알려줄게. 네가 나를 친추하면 내가 보내놨기 때문에 될 거야. 아, 좀만 있어 봐봐. 랄프야, 이거 내 아이디 어떻게 보냐? 네이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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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디스코드. 디스코드요? 어. 그 디스코드 켜면은 왼쪽 밑에 나와요. 왼쪽 밑에 안 나와. 샵 땡땡땡땡이 안 나와. 그거 형 방송 모드 켜져 있네요. 어떻게 어떻게? 설정 들어가서요. 어. 방송 모드를 꺼? 예, 끄세요. 아, 켜, 예, 활성화를 끄세요. 그러면 더 보일 거예요. 어, 된다. 어, 일단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다 받지 말고 있어봐봐. 내가 지금 보낼게, 쪽지로. 받아봐봐. 오케이. 그, 다른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된다. 걸어볼게. 아, 반갑다. 뭐야? 여기서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들리나? 잠깐만.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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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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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도 여기서 안 들리나 보네. 잠깐만 있어 봐봐. 그러니까 너는 들린다 이거야? 어, 그, 아, 마이크 꺼놨다고 내가? 아, 그래? 어, 마이크. 아, 아. 안 들려. 어. 내가 듣기를 끄고 있다는데? 뭔 말이야? 마이크 설정 다시 하라고요? 아, 들리나? 가만 있어 봐봐.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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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된다, 된다. 어. 잠깐만. 아, 들려? 아. 아, 들리니? 어, 아, 디스코드 되지. 아, 이제 어, 되네. 디스코드 되네. 되지. 어? 디스코드 되는데, 저기가 어. 안 돼. 어, 저거, 토크온은 꺼. 들리지. 어, 토크온 꺼라. 아, 그래? 어. 야. 그래. 나 사실 방송하거든. 방송해? 그래. 아, 그래? 어. 방송하고 있어? 어, 하고 있어. 그래? 어떻게 봐? 어디야? 하... 몇 명 안 봐? 뭐라고 쳐야 돼? 아, 말하기 좀 창피해서. 알았어. 근데 네가 아는 사람일 거야. 내가. 그래? 어. 들어봐야겠다. 야, 수기야.
그 게임 할래? 무슨 게임? 스팀 게임. 그래. 뭐 하고 싶은데? 너랑 나랑 같이 있는 게임 있나 한번 쓱 보자고. 그래. 알려줄까? 뭘 알려줘? 스팀. 아 스팀 어 있어봐. 나 지금 그 게임 PC 좀 키고. 애기 몇 살인지 물어보라고. 왜 애기라 그래 얘한테? 얘 내가 딱 봐도 성인인데. 받아주세요. 너한테 애기래 사람들이. 에? 나 22살이야. 어. 손 조심. 잠깐만 있어봐봐 지금. 응. 게임 방송 세팅하고. 어. 너는 그럼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되니? 나 대학생인데 지금 휴학했어. 왜 왜? 나 그냥 별로 이유 없는데. 별 이유 없어? 잠깐 쉬고 싶어서 한 학기만. 한 학기? 응. 어 과는 뭐였어? 나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응. 어 별로 뭐 원하는 과가 아니었나 보네. 어 맞아. 맞지? 그래 그런 게 아니었으면 사실 좀 제가 건축 학개론 수지를 꿈꿨는데 이게 수지는 음대더라고. 수지? 응. 아 그래서 닉네임이 수기야? 그건 아닌데. 어. 약간 실망했다. 그치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른 것 같다 내가 봐도. 아니 사실은 저 스팀 게임 하는 그런 그 저 애들이 많이 없어요. 어? 맞아 잘 없더라. 그래 그래서 나도 스팀 게임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어 서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 하는 거 아주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아갖고. 토크온이니까. 그지 그지. 채팅 존나 웃기네. 나도 보고 싶어. 방송? 응.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서로 모르는 상태가 오히려 나. 왜냐면 너가 알았어. 내가 방송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 응. 그러면은 이제 그 막 너가 방송하는 거 이제 엄청 의식할 거란 말이지. 알았어. 어, 그 뭔가 자연스러운 게 그런 게 좋은 거니까. 너 그러면은 좀 진짜 리듬 액션 게임 말고 잘하는 게임 뭐 없이 혹시 없니? 나 FPS는 못하고 딱히 FPS는 둘이하는 게임 둘이하는 어? 게임 몇 개 있어. 노래하는 응? 게임? 둘이서 하는 거. 아 둘이서 하는 게임? 응. 어 이거 리모트 플레이 함께 즐기는 거 이거 저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한 명만 게임이 있어도 참여해서 가능하거든. 리모트 플레이라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한 명만 게임을 가지고 있어도 같이 할 수 있어. 뭔데? 아 이거 이게 보는 거지. 같이 게임을 좀 골라 보는 거지. 서로 취향에 그래? 맞춰갖고. 어. 그래? 게임 친구가 되는 거지. 아. 재밌는 게 진짜 많은데 일단 너 스팀 지금 켜놨지? 응. 나한테 쪽지로 너 누군지 알려주는데? 그러면 알아라 그냥 어 그냥 알아라 아, 아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 디콜을 안 껐었 아 저기 토콘을 안 껐었구나. 창 닫았는데 쪽지 엄청 많이 와서 열어봤어. 그래 그럼 반말 짓거리지 말아줄래? 미안해. 아니 왜 반말 짓거려? 아니 누군지 알았으면 반말 짓거리면 안 되잖아. 방송도 보고 있을 텐데. 아프리카에서 해? 어 그래 아프리카에서 해. 알았어. 아프리카에서 하세요라고 해야지. 내가 지금 나이 몇 살인 줄 아니? 젊
나 몰라요. 나이가 너 나 나 나이 진짜 많아. 응. 30대야 임마. 내가 솔직히 뭐 20대 중반만 됐어도 너 그냥 서로 친구처럼 했을 텐데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방송 보지 말라고 했었던 거였거든. 30대면 오빠네. 말 편하게. 그래 그래. 아니 오빠라고 말. 아니 진짜 오빠라는 건 좀. 그래. 아니 여러분 그러면은 뭐 할까? 어차피 얘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데 얘 약간 너 그런 플랫포머 장르 요거 해봤을라나? 저 컵헤드 알아? 컵헤드? 알아. 그 게임은 아는데 안 해봤어. 아 너 졸라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리모트 플레이 중에 봐봐야겠다. 아니 좀 컨트롤이 빡세면은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목소리 듣고 되게 좀 약간 달달한데 어? 혐차오르잖아. 나 잘해. 나 젊어. 아, 젊은 걸로는 이제 극복이 안 돼요. 있어봐봐. 그러면은 오케이. 리모트 플레이 투게더. 쿡 오버쿡 바이패드 나 오버쿡 잘해. 오버쿡도 너 알아? 나 완전 잘하지. 오 야무진데? 아 진짜? 응. 그러면은 지금 그 학교 그 휴학한 지 얼마 됐니? 휴학한 지? 응. 야 이번 거부터 했으니까 지금 또 시험 기간이니까 다음 학기에 복학하겠지. 아마도. 얼마 안 된 거네 그러면? 그러면 휴학하고 나서 그냥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하는 중? 그럼 알바 가고. 그지. 알바? 무슨 알바 하니? 알바 주말에만 해. 촉박. 아, 주말에만? 오, 그래야. 그럼 평일날 종게임 같은 거 내가 컨텐츠로 한단 말이야. 이 새벽에. 내가 평소에 하는 방송은 사실 이제 시청자들이랑 소통도 하고 뭐 내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카페도 있어. 뭐 여기 스트리머들 막 팬카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런 거 뭐 이슈 다루고 뭐 이렇게 하다가 평소에 그냥 간단하게 뭐 아가리 터는 방송 하다가 이제 새벽 시간대 이렇게 종겜 많이 하는데 이거 괜찮겠다. 너 저 평일날 시간 되면은 너 디코 들어와 있으면 너한테 걸어가고 같이 게임하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래 새벽 밤에 할 수 있어. 좋네. 그래 그래. 네. 근데 저 랄프야. 네? 야 오버쿡드 두 명이서 하면 좀 그렇지 않냐? 둘이서 뭐 해도 되죠. 둘만의 어떤 케미를 볼 수가 있는 예 둘이서도 가능합니다. 둘이서도 가능해? 어허.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도 좀 볼만한 재미가 있고 약간 좀 그런 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테이크스 2는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고였어. 처음부터 스토리 보면서 하기에는 호흡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같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좀 볼게요.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 오버쿡도도 한다. 랄프도 한번 봐봐. 좀 같이 추천 좀 해줘 봐봐. 예. 나 있는 거 볼래? 아니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뭐 있어? 얘기해 봐봐.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 2인용? 2인용도 좋고 뭐 같이 이렇게 저기 하는 것도 좋고. 왜? 아, 잠깐만. 엄청 오랜만이네요. 유튜브 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키우키. 아이고 우리 철코스타 케인이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정 멤버 시즌 이가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네. 왜? 어? 아, 뭘 감시하러. 아니, 이 사람아. 아니.
너 진짜 질투하는 거야? 질투하죠? 오빠가 어린애 좋아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 아니 뭔 소리야. 아니 그냥 게임이야 게임. 아니 아니야 뭘 한 번은 봐줘. 아니 얘 톡 나 얘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같이 그냥 저 게임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죠. 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 와. 어 아니 얘 왜 이래? 아니 이걸 문제한다고? 아니 내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거든. 아 근데 좀 뭔가 그냥 괜히 질투하네. 이거 아니 이게 뭐 별거 있나? 이거 뭐 솔직히 이거 그냥 적이잖아. 어. 어 아니 저 좀 그러지 마. 그분도 보고 계셔? 응 방송 아이고. 보고 있어. 방송 보고 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뭘 네가 죄송합니다 하면 얘가 열받지. 야 뭘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어. 네, 스팀을 알려줄게. 게임 좀 고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어, 오케이. 그 코드 받아놓을게. 잠깐 기다려봐. 응. 이건 둘이서 그냥 1대1만 하는 게임이라 존나 재밌을 것 같고. 오버쿡드 말고 좀 다른 거 한번 봐볼게요. 예. 네. 아니, 내가 오버쿡드 존나 많이 해갖고. 어. 상사 고정 멤버 버튜버로 키우자. 얘를 버튜버로 키우라고? 어. 버튜버 그 장비 엄청 비싸잖아. 예. 내가 사주라고 얘를?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내가 뭘 사줘? 사주긴 여러분들. 예. 여러 가지 게임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도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게임 고르는데 약간 좀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너는 뭐가 좋을 것 같냐? 나는, 재밌는 거? 아, 그러니까, 뭐. 테이블탑 시뮬레이터는 알아? 아, 나 그거 있어. 아, 진짜 이게 있다고? 와, 얘 완전 게임 많이 하네. 친구 걸어봐. 라이브러리 열어줄게. 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여기서 친구 추가. 어 친구 이거 코드 어떻게 하냐 랄프야? 한 번만 해주십시오. 명작입니다. 같이 아 여기 있다. 위. 어 했어 받아봐. 응. 어 이테익스는 여러분들 존나 많이 했었고 그거 예전에 했었잖아 저기랑 저 글마랑. 응. 알았어. 어 뭐 라이브러리 어떻게 보지? 이거 내 프로필에서 게임 안 어. 열려 있나? 잠깐만 있어봐. 네 프로필 보기. 주영이 방금 전화 온 거 찐텐이냐고? 아닐 듯. 아니야. 주영이 이미 방송 보고 있고 저기 한데. 아이 저. 어. 에이펙스 레전드도 있네. 아 진짜 게임 창인데? 야무지네. 디시트도 있고 다 해봤네 그냥. 어 야씨. 오 그라운디드 이 게임 어때? 그거 몇 시간 안 해보긴 했는데 나도 처음에 얼마 안 하다 그냥 지워버렸는데. 그래? 이번에 정식 출시해서 해보고 싶긴 한데 어, 아니 너무 좀 헤비하긴 해. 너무 오래 해야 돼. 맞아 이런 게임들 오래 해야 돼. 헤비해? 맞아 야 포탈2도 해봤어? 포탈 시리즈도 해봤네. 너 진짜 제대로 됐다.
근본이네 여러분들. 포탈을 해봤다니. 어. 오버쿡드 2가 답이야 여러분들? 어 트리키 타워즈도 있네. 언레일드, 언레일드도 있네. 야 진짜 야무지다 너. 언레일드에다가 어 오목 가자. 야 이거 어땠어? 이거 뭐 어떻게 했냐? 오목? 그거 재미없어. 그거 환불하고 싶은데 환불이 안 돼. 진짜 오목만 오목을 돈 주고 해. 그지? 우당탕탕 경주 정신없어 보이는데 어... 재밌지만 친구가 없으면 못해요. 주영이한테 카톡 왔어요 여러분. 잠깐만 저기 해볼까 여러분들? 그... 락에이지? 락 오브 에이지 또 있고 방탈출도 있어. 맞다 생각해보니까 맞지? 이스케이프 시뮬레이터 이스케이프 그것도 있잖아. 네 시뮬레이터. 오 그거 괜찮네. 방탈출 좋다. 자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락 오브 에이지 3가 나왔잖아. 3 나한테 이거 있어서 얘 같이 할 수 있거든.